맷돌과 남학신 그리고 망태. 과거 우리 생활 속에서 요긴하게 쓰였던 물건들이지만 이젠 듣기조차 힘들어진 게 현실인데요. 이번 여름방학에는 자녀들과 함께 사라져가는 옛 생활 물건들을 직접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박물관 가보시면 어떨까요? 천소담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에 있는 북촌 생활사 박물관. 아이들이 옛날 방식으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. 북촌 콩쥐 따라해보기라는 주제로 물길러 나르기부터 채 사용해보기, 그리고 다이얼식 전화기 사용까지. 지금은 사라져버린 다양한 옛 생활 모습을 체험해봅니다. 공부가 아닌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진정한 일의 가치를 깨닫고 옛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. 옛날 물건도 알고 여러 가지 생활 방식도 아니까 재미있어요. 이곳 박물관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옛 생활 물건들. 이경효 관장이 지난 10년 넘게 북촌 마을에서 버려질 뻔한 것들을 땀 흘려 모아놓은 것입니다. 은곳물이 담긴 간장 단지부터 조선시대 점책 만보 오길방까지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없어져서는 안 될 물건들이 그냥 이제 막 건축 폐기물로 실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버려져서는 안 되겠다. 끝을 고리 안으로 넣어 잡아당겨줍니다.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생활사 박물관. 이곳에서는 지풀을 이용한 체험 수업이 한창입니다. 아이들은 단순한 지풀로 멋진 컵받침이나 꾸러미 등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마냥 신기합니다. 오늘 그 컵받침을 만들어서 재밌고 신기하고 기뻤어요. 오늘 엄마한테 가서 보여줄 거예요. 1993년에 개관하실 때부터 이제 이거를 후손들에게 많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셨습니다. 이곳 지풀 생활사 박물관에는 망태와 광주리 등 집과 풀로 만든 다양한 옛 물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옛 어른들의 삶과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박물관 길 위에 입문하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문명 속에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옛 생활 유물들. 그 옛날 생활사를 통해 옛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활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. 국민 리포트 천소담입니다.